아이씨, 왜 때리냐? 아, 술 냄새. 아직도 냄새나? 너 이거 뭐야, 이거? 여기 밑줄 친 거 이거. 19만 2천 원 벽어동, 이게 뭐냐고, 자식아! 이거 내가 좀 썼어. 뭐? 내가 그냥 좀 썼어? 시끄럽다. 사람 치겠다. 다쳐 그러다 형도. 19만 2천 원을 그냥 좀 썼어? 미안해. 미안하다니까? 내 꼭 갚을게. 아, 갚는다니까? 일생에 걸린 중대한 비즈니스가 있었단 말이야. 비즈니스 같은 소리야. 뒤를 전으로 내 인생의 날개를 다느냐 마느냐는 결정적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이 차를 안 쏘냐고. 안 그래? 어이구, 자식! 너 지난번 카드값도 한 푼도 안 갚았어, 어? 그리고 너 임마! 너에게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 유용하면 너가 알지. 어... 형 거니까 슬쩍했지. 내가 양모냐? 남의 거 손대게? 시원해, 시원해. 밥 먹어. 밥 먹으라는데? 형 출근도 해야 되잖아. 너, 아무튼 내가 아침이니까 참는다, 응?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너 나한테 죽어서 정말로, 알았어? 노력은 해보겠는데 장담 못하겠다. 아, 농담이야 농담. 유머 감각이 없어 사람이. 능력 없으면 쓰지를 마. 쓰고 싶으면 돈을 벌든가. 아이씨. 아.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? 좀 늦었어요. 몇 시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. 시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이놈 무자식. 이 술도가 썩었나 봐. 또 어디서 얼마나 처마셨길래. 문석이 군대 간다고 해서 마셨어요. 문석이 군대 간다는데 중간에 내 빼고 올 순 없잖아요.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해서 눈 크게 뜨고. 아, 이게 평소 사이즈예요. 얘가 원래 눈이 크잖아요. 아버지. 제가 분명 아버지 자식 맞긴 맞는데요. 그래도 그 말끝마다 이 자식 저 자식 좀 안 하시면 안 돼요?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요. 노태환, 오라. 나 오늘 정한이한테 가요. 가게? 아, 택배를 붙여주지 뭐 귀찮게 거기까지 가? 아유, 하숙집도 옮긴 지 꽤 됐는데 한번 못 가봐고 해서 가볼게요. 어머니 가실 거면 좀 일찍 출발하시죠? 제가 출근하면서 어머니 모셔다 드릴게요.